태풍이나 폭우 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일률적인 지침을 따르다 보니 정비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와 지질 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발원지인 한천. 제주시 오라동 주민센터 부근 350m 구간에서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폭우나 태풍 때 하천 범람과 옹벽 붕괴를 막기 위해 양쪽 가장자리에 커다란 암석과 돌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추위에 의해서 범람 우려는 항시 있고, 우리의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 어떤 옹벽의 붕괴 우려도 염려가 되고, 문제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 생태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질 자원이 공사 과정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천이라든지 해안변이 지질학적인 아주 우리 명소, 조사 장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석축을 쌓고 다 부셔가지고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태계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며 제주도는 지난 2005년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방침을 내놨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해 예방에만 초점을 맞춘 국토부의 강정비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하천 바닥을 평평하게 깎아내지 않을 뿐입니다. 찌부의 강과 제주도 하천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발생 원인부터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가 지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주도 하천 정비의 그 기준은 국토부의 강 정비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타당성 분석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하천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을 쪼개기 방식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하천 정비 예산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 토목 공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